안녕하세요. 강승환의 내비게이션입니다. 오늘은 요즘 가장 핫한 주제죠. 챗GPT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형 인공지능이라고 보면 됩니다. 특이한 것은 사람이 어떤 질문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기존의 일반적인 검색 엔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입력된 그 키워드를 가지고서 거기서 가장 이제 매칭이 되는 정보들을 이렇게 긁어와서 의미나 중요도 또는 빈번하게 검색되는 그런 이제 순위에 따라서 이제 쭉 보여주는 거라면 챗GPT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자기가 이제 소화해가지고 논리와 추론을 가지고서 내용을 만들어서 그것에 대한 정리된 정보를 이제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검색이라 단순한 검색이랑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아주 스마트하게 반응하는 그런 인공지능 서비스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요즘 보면 다 챗봇 서비스 같은 걸 하잖아요. 흔히 하는 질문을 먼저 학습을 시키고 그 질문에 대해서 이제 대답을 정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질문이 들어오면은 어떤 카테고리에 있는 대답들을 꺼내서 그걸 문장으로 만들어서 이제 다시 채팅해서 마치 우리가 카톡으로 채팅하듯이 내보내주는 것이 일반적인 이제 챗봇 서비스였다면 이거는 이제 소위 말해 생성형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를 이제 학습을 시키고 나면 학습된 거 안에서만 사고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추론을 해서 새로운 지식을 얘네들이 스스로 학습해내는 그런 능력들이 있는 거예요. 기존까지 이런 이제 생성형 AI가 개발되기 전에는 어떤 특정한 카테고리의 정보를 학습을 시키면은 그 학습된 정보는 이 학습된 그 데이터의 어떤 그 집단 안에서 논리를 만들어내고 반응을 한다라고 보면은 지금 같은 시대는 이제 막 모든 정보를 막 소위 말해서 다 때려넣어요. 잡단 정보들. 그러면 이제 온갖 종류의 것들을 이제 학습을 한 다음에 얘네들이 거기서 이렇게 표현하면 좀 무서울 수도 있게 약간의 통찰력, 지혜. 여기서 학습된 거를 가지고 응용을 해서 자기가 딱 정형화되게 학습되지 않은 것들도 그걸 가지고 추론을 해내는 거예요. 어떠한 식의 질문을 했을 때 그 질문을 딱 받고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고 그 의도에 맞게 이제 자기가 학습됐던 것들 속에서 쫙 하나의 논리를 만들어서 정말 아주 그럴싸한 스토리텔링을 딱 하게 되는 거죠. 사람이 일생에 접할 수 있는 정보라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대부분 한 사람의 그 지식을 쌓는 과정들을 보면은 이 제너럴한 데서부터 해갖고 점점 좁고 깊은 그런 지식들을 이제 쌓아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박사 그러면 와 되게 정말 대단한 전문가고 석학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주 특별한 그 카테고리 안에 지식에 대한 부분들은 깊이 있게 알지언정 사실은 다른 분야에 대한 것들은 맹탕인 경우들이 많죠. 자기 분야는 잘 알아. 그런데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건 잘 모르거나 다른 분야에서는 사실은 이 지식을 그대로 적용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제 이전까지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이 학습돼 갔던 패턴들은 그런 식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것의 문제는 뭐냐면 소위 말해서 응용이 안 되는 거죠. 바이올린을 잘하는 사람이 편을 잘 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인공지능은 일단은 몸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두뇌 한계가 없어. 어마어마한 CPU, GPU를 가지고서 뭐 사람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온갖 종류의 지식과 정보들을 다 학습을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극명하게 예를 들어드리면 알파고는 바둑은 엄청 잘 뒀겠죠. 계속 이제 바둑 기법만 학습을 했으니까 바둑은 잘 뒀을 텐데 그 바둑에서 얻어진 그 소위 말해 지혜라고 하는 걸 통해서 어떤 삶을 바라보거나 인간관계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의 어떤 그런 통찰력 이런 걸 얻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오직 바둑만 잘 두는 거예요. 현재 이 챗GPT라고 하는 거는 바둑을 두면서 상대방의 어떤 이제 패를 읽고 판을 읽는 판세를 읽는 그런 눈을 이제 키우면 이제 인간관계나 어떤 이제 비즈니스를 하거나 아니면은 전쟁 병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 거기서 이제 판을 읽고 아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상대방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를 예측해서 그 어떤 반응에 어떤 종류들이 있고 그런 거기에 대해서 나는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할 것이고 뭔가 이렇게 이제 예측하고 판을 짜는 그 깊이가 깊어지는 건데 과거에 이제 소위 알파고 시스템은 이런 게 불가능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가능해진 거야. 이거는 정말 놀라운 일인 거예요. 뭐 입학 시험이나 MBA 시험이나
의사 자격증 시험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잘 볼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에는 소위 말해서 커먼 센스로 형성된 게 있잖아. 판례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이제 법관이 마음대로 막 판결을 하지 않잖아요. 판례들에 딱 규준을 해가지고 판단하잖아요. 사실 그렇게 보면은 AI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점점 생각을 별로 안 하고 암기도 잘 안 하고 기억도 잘 안 하고 사실 생각도 잘 안 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냥 뭐가 필요하면은 바로바로 그냥 검색하고 추천된 정보를 수동적으로 소비하는데 굉장히 익숙해져 있잖아요. 근데 반면에 그 사이에 인공지능을 개발해왔던 회사들은 인공지능을 엄청나게 진화를 시킨 거예요. 좀 긴장을 해야 됩니다, 우리 사람들이. 각본 없는 리얼리티, 리얼 질문. 자, 이렇게 인공지능이 빠르게 발전하는 시대에 과연 우리 인류는 우리 인류를 스스로를 어떻게 준비시켜야 하는가? 일단 교수님과 같은 사람하고 좀 친하면 어떨까? 권력에 묻어가겠다. 아, 그 묻어가려면 근데 관계가 좋아야잖아요. 그래서 일단 챗GPT한테 물어봐야 한다. 우리 권 작가님은 챗GPT에게 어떻게 잘 물어볼 건지를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챗GPT 활용법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게 현실적이지 않나. 아주 좋은 그 답변이세요. 그거는 정말이에요. 왜냐하면 얘는 어쨌든 무엇이든 대답해 주잖아요. 잘못된 질문하거나 아주 단순한 질문하면 아주 거기에 맞게 단순하게 답을 해줄 수 있고 내가 정말로 고민해서 좋은 질문을 하면 얘도 고민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심플한 답변은 딱 엔터 치면 바로 답이 띠디디딕 하고 문장이 만들어져요. 그런데 얘도 고민해야 되는 질문은 제가 보니까 한 3-4분도 지나도 계속 깜빡깜빡깜빡깜빡이고 엄청 얘도 고민을 하더라고. 우리 강수 PD 이제 한번 다 물어봐야지 내가. 그나마 지금 인공지능이 발달해야 되는 게 더딘 게 사람과 사람 간의 소통 내에서 그 사람의 감정이 있는 부분이 조금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크리에이티브 영역을 건드릴 때 그 부분을 많이 건드려주면 가장 좋을 것 같고 역시 좋은 답변이에요. 강수 PD는 앞으로 잘 살겠어. 챗GPT는 여기에 대해서 인간에게 비판적 사고방식과 문제해결 능력을 강화해라. Emotional Intelligence, 공감 능력을 더 강화시켜라. 어떤 것이 맞고 어떤 것이 틀리다라고 하는 얘 나름대로의 어떤 철학적 기준은 없는 거야. 그 영역은 아직까지도 인간의 몫인 거예요.